여러분 여기 반절이네 집이거든요. 지나가다가 들렸어요. 반절이네 집에 택배는 없는데 야옹. 반절이가 이렇게 있고 집 주인님은 안 계신데 야옹. 반절아 겁내지 마. 야옹. 야옹. 밥 줄게. 잠깐만 기다려. 주인님한테 사료 한 포대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. 드리고 잘 부탁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주인님이 안 계셔서. 참치와 크릴새우 이거 하나하고 그 건사료하고 물 이렇게 주려고요. 바바바밤밤 바바바밤 최고급. 반절아 주인님한테 사료 드리면서 챙겨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들어가 있냐?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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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이거 먹어. 겁나서 반절이. 아 오늘은 제일 바쁜 날이에요. 원래 택배 기사들은 화요일이 제일 바빠요. 화요일이 피크입니다. 피크. 오늘 화요일이거든요. 여기요. 야옹. 하나 더. 야옹. 자. 야옹. 야옹. 자 여기다가 추를 짜줄게. 오늘도 추르덮밥. 반절이를 위한 추르덮밥. 바바바밤밤 바바바바 바바밤밤 바바 바바바바바 바바밤밤. 배가 고파서 계속 울고 있어요. 오늘은 하트 모양 비슷하게 나왔나요? 반절이를 위한 하트 추루. 자 먹어. 반절아 잠깐만 잠깐만 일로 줄게 일로 줄게 일로. 자 여기서 먹어요. 됐어. 너무나 뿌듯합니다. 반절이가 건강한 습사료를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네요. 너무 굶주려서 문 앞에서 주인님은 안 계시고 밥 주려나 기다리다가 그렇게 문 앞에서 배 골면서 기다리고 있던 반절이가 딱 때마침 저를 만나가 제가 지나가다 봐가지고 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네요. 저 오늘 바빠서 이제 배달하러 가야 돼요. 반절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줄 알았으니 다음에 주인님 계시면 또 사료 주고 그 다음에 그 큰 사료 한 마대 드리면서 반절이 좀 잘 챙겨달라고 할게요. 오늘도 반절이 저기 그 검은 그릇 하나 있거든요. 비어 있어요. 근데 저기에다가 한 번씩 사료를 주나 봐요. 근데 매일 챙겨주지는 않나 봐요. 그래서 큰 사료 마대 하나 드리면서 앞으로 잘 챙겨주시라고 할게요. 그리고 저도 오늘처럼 지나다니면서 반절이 잘 챙길게요. 너무 맛있게 잘 먹네요. 저거 건강사료 습사료. 아 반절이 고마워요. 맛있게 잘 먹어줘서. 나중에 저거 저 하트 추루 덮밥 저것도 먹어라. 그래 갈게요 여러분. 뿅. 오늘은 하트로 마무리. 뿅. 반절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. 또 올게.